이래나 저래나 다 한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유식한 이미지를 다시 쇄신해 보려고. 둘리가 공룡이 포유류가 된다는 거는 진화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공룡은 포유류 아니에요? 네. 빨리 돌아가고 있죠. 아래서 유식한 이미지는 안 되겠다. 본인이 공룡이 포유류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이 유식하기를 원할 때. 이게 유튜브에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안 나와서. 나와요. 그리고요. 유일하게 포유류 공룡이네요. 본인에게서 유식이라는 거는 저녁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의 유식이지 다른 게 없어요. 이미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은 유식해요. 됐어요. 그 이상은 유식을 원치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포유류와 공룡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둘리가 공룡이라고 할 때 이 공룡이 언젠가 포유류인 인간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렇죠. 기뻐하실 만하죠, 뭐. 네. 누구시죠, 그런데? 네, 황심소에서 무식을 담당하고 있는 둘리입니다. 네, 무식을 특별히 담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무식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짠 선생이 안 되고 쩐 선생으로 바꾸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럼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나요? 아, 본인은요? 네. 아, 그거는 우리가 공룡이 어느 날 이 포유류가 되기를 기대하는 희망으로 갖고 살아야죠. 아, 찌질한 마음을 대표하고자 했는데. 그렇죠. 찌질함이죠. 예, 그래 오늘 사연이 뭐예요 지금? 아, 지금 오늘 지금 댓글 방송 해야 된다면서요? 네. 뜨거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댓글 달린 것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러면은 그 안희정 전 지사는 잃을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거에 연루됐다는 거를 사람들은 이거를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기보다 불륜이라고 이해해야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안 지사가 자기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굳이 그런 거를 자기 욕구를 해결을 했겠냐. 그렇죠. 그렇지 않고 훨씬 정서적으로나 이런 거에 공감대가 있었고 교감이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던 관계였는데 그렇죠. 뭔가가 틀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근데 안 지사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려고 들거나 이걸 이해하려고 들죠? 대변하려고 들기보다는 사실 안 지사 입장에서나 또 안 지사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위에 일하는 사람을 네. 이 강제로 뭐 이 폭행 성폭행하거나 그런 짓을 하겠냐 네. 서로 그냥 눈이 맞아서 좋아서 했는데 여자가 마음이 변신을 해서 또는 뭔가 본인이 원했던 거를 얻지 못하니까 저렇게 폭로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걸 그렇게 지지하는 평소에 있던 마음을 그대로 자꾸 그 마음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를 자꾸 드러내는 거군요. 그렇죠. 짠 선생 그렇지 않겠어요? 짠 선생 보기에 이 둘리 씨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네. 파충류는 내가 작아 그래서 저렇게 저런 소리밖에 못하구나 이런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사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셨군요. 아니 파충류는 원래 이 소율에 비해서 내가 아주 작아요. 닉네임을 바꿔요 빨리 그냥. 아니 둘리 파충류인데 뭐 포유류로 바꾸실래요? 아 둘리는 외계인을 만나서 뇌가 커졌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박사님 그만하소. 파충류의 뇌가 커지면요 그 혹시 공갈빵이라고 들어봤어요? 같은 빵인데도요 크기는 근데 안이 텅비었어요. 힘내요. 제가 짠하네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둘리 씨를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아무리 본인이 공갈빵 뇌를 가진 거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그걸 말로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반응이 그렇죠. 들어오겠죠. 그렇죠. 박사님을 말리고 싶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내 탓으로 돌리니까 내가 이상하다 이분들이. 아무리 본인이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더라도 황심소는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누구를 뭐 이 아이돌 스타로 만들거나 누구를 뭐 밀어주고 빨아주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해 주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왜 좌파 쪽에서만 미투가 터지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그거는 이미 이 방송했잖아요. 그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된 곳에서 돈으로 잘 해결하는 동네 사람들과 그걸 못하다가 조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리로 가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색해서 제대로 못한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예. 지금 했잖아요. 진보도 성매매 할 돈 있다. 진보도. 아 이건 근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네. 댓글 달렸어요. 진보도 돈 있는데요. 그 정도 돈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네. 이게 참 그게 분명히 아닌데. 글쎄 뭐 성매매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이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실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행위가 일상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늘 뭐 보통 이전에 권력을 가졌던 보수라고 하면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주면 당연히 룸살롱에서 논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네가 있고 그렇게 하기엔 돈이 없으니까 소주나 막걸리 마시면서 지내다가 옆에 있는 사람 실제 없이 건드리는 그런 동네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인데 그렇죠.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의 차이였는데 아, 지금 그게 그렇다고 돈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뭐 복권 당첨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이 룸살롱 가면 제대로 노는 줄 알아요? 못 놀아요. 저 그러니까 제 댓글 다신 분이 지금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게 아닌데 한 번 정도 네. 더 들어보시면 전적으로 해소될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참 방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방송을 흘려듣거나 또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그분에 의한 댓글을 지금 이걸 물어보겠다고 가져온 이 둘리 씨의 이 착한 마음을 저는 공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